우리말에는 덕분에라는 말과 때문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말의 실제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매사에 긍정적으로 보는 덕분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부정적으로 한탄하며 탄식하는 때문에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친구 덕분에, 사랑하는 연인 덕분에, 서로 도와주는 직장 동료들 덕분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편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ry to hold on just for now, even if we don't know how to show them what we're all about. 지금도 저는 당신 덕분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오고 있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도 누군가는 내 친한 친구의 배신 때문에, 사랑했던 연인의 거짓 속임 때문에, 동료의 거짓 때문에, 이런 모든 때문에라는 핑계로 주변을 탓하며 불쌍하게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인생길 덕분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전 오늘 하루도 누구 때문에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로 시작하는 인생은 절대 후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사는 인생, 때문에 살지 말고 누군가를 생각하며 그리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덕분에 인생을 살다 가기로 결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